머물기도 했다. 자리입니다. 아, 이게 뭐 사람 뼈가 그런 건 없거든. 이마 전부 이 과자 뼈나 뭐 그렇지. 물개 뼈? 이네 꽉 찼네 이마. 야. 빼다 이거 나오니까네. 예. 파대기간에 넓적한 대가리가 나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사람 뼈가 아닌데. 해골이 그 뭐 저 짐승. 발견된 것은 물개 종류인 강치의 뼈였다. 큰데. 이를 두고 그러니까 울릉도 어부들은 한때 사람 뼈로 오해했었다. 두 글래 뺐거든 지다하는 거라. 독도는 한때 가지도라고도 불렸다. 당시 강치를 해려라고 불렀고 이를 뜻하는 한자어에서 가지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은 강치가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수만 마리의 강치들을 남획해갔다. 어업을 주로 하던 일본 시마네 현 사람들이 이곳을 전략적인 가치 이상으로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강치들이 빼곡이 앉아 쉬던 바위에서 이제 녀석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물범 한 마리가 독도에 찾아왔다. 우연히 카메라에 담긴 녀석은 무리에서 이탈한 듯 몹시 지쳐 보였다. 굴이 이 굴인가 봐. 이거 겹쳤어. 이게 1906년 6년도 사진이지. 사진이야.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독도 사진이다. 1906년 일본 신문에 실린 사진으로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일본인이 찍은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씨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서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일본과 독도, 울릉도를 잇는 통신선로를 가설하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를 감시하는 전초기지로 독도를 이용했다. 독도는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 자원 또한 일본이 탐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1905년 2월 22일 슬며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히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독도를 무단 편입한 사실은 이듬해에야 알려졌다. 그러나 식민지 운명을 눈앞에 둔 한국은 독도 문제 해결 또한 광복 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마네 현 의회가 상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이전엔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이 땅의 한 어부가 1693년에 이미 도쿠가와 막부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준 바 있었다. 일본 어선이 근해까지 와서 조업하는 것에 분개한 안용복이 일본까지 쫓아가 막부로부터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승인받았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독도 주변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발탄이 발견된다.
복도와 그 바다를 텃밭 삼아 살아가던 어부들에게 드리웠던 순환의 흔적들이다. 미 군정하에 있던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는 대참극이 벌어졌다. 독도에서 미역을 따던 어부들과 어선들에게 미군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군기가 독도를 폭격 연습의 목표로 사용한 결과였다. 침몰된 배가 23척, 확인된 사망자만 16명, 총 사망자는 30명이라고도 전하고 50명이라고도 전한다. 이들 죽음 뒤에도 우리 어민들의 독도 생활은 계속됐다. 독도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물골.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샘물이 솟는 곳이다. 괜찮지? 약간 간간하지? 바다에서 물 떨어지면 참 황금이다, 황금수. 한국전쟁의 혼란기. 일본인들은 미군 폭격에 희생된 주민들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영토 표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독도 상륙을 시도한다. 이에 분개한 울릉도 청년 33명이 독도 의용 수비대를 1953년 조직한다. 편변한 무기 하나 없는 수비대는 10여 차례의 일본과의 전투를 치러내며 1956년 경찰 수비대의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켜냈다.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3년 이곳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하지만 국토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을 때 결국 남의 손에 농락당하고 만다는 교훈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독도의 겨울은 빨리 찾아온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궂은 날씨가 많고 바람이 거세 한겨울 독도에서는 맑고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 힘들다. 모처럼 해가 나고 바다도 잠잠한 날, 한겨울 독도 바다 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성한 해조 숲 사이로 깎아치른 듯한 수직 절벽이다.